성동구가 GTX C노선의 왕십리역 정차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학생 등하교 등 교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양대학교와 한양여자대학교에 GTX C노선 왕십리역 신설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제안하고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성동구와 학교 측은 왕십리역 유치를 위한 추진단 구성, 국토교통부 공동건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3일부터 구청 내 TF팀을 구성하고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GTX C노선 왕십리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